상무 선임입니다. 어, 진짜? 네. 제가 바로 이거 오늘 여기 12시에 시작했어요. 원래 친했는데 군대에 같이 했어요. 1시까지. 너 오늘 이글스 왜 울었어? 나 봤어. 예? 아직 안 하고. 진짜 괜찮습니다. 선수들 오늘 딱 보니까 보니까 한번 바로 이제 숨겠지. 오선지 선수 머리 얼마나 길른 거예요? 지금 지금 많이 자르는 거라. 아 그래요? 어 멋있다. 커먼까지. 오선지 오선지 선수 같습니다. 오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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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나온 거지. 와 정신 안 차리는 거야. 차차차. 오선지 상무 쪽이랑 많이 친하네. 많아. 아, 하나. 아, 이글스. 왔다. 네? 왔다.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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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한달글스에서 이번에 트레이드에서 온 내야수 오선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삼성 라이온즈에서 제가 뭐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트레이드에서 왔다고 생각하고요. 또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 분명히 제가 도움이 많이 돼서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많이 받아서 연락을 제대로 못 드린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린 분도 계신데 네, 잘 됐다고 해주신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일단 착용만 하고 제가 거울을 못 보고 아직 그래서 제 모습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일단 야구장이 너무 좋고요. 안에 시설들이 너무 좋아서 지금 거짓말 조금 보태면 길을 잃을 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넓습니다. 저를 아는 모든 선수분들이나 반겨주셨는데 뭐 수석코치, 최태현 수석코치님도 많이 반겨주셨고 감독님도 잘 왔다고 얘기해주셨고 혜민이, 원석이 형, 황곤이 형, 영진이 형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다 있는 선수들이라서 좀 밝게 반겨줬던 것 같습니다. 포옹을? 아 이제 삼성 선수가 된 건가? 네 그런 생각이 좀 했었어요. 많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여태 감사했고 앞으로도 뭐 팀은 유니폼은 다른 유니폼을 입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 속 한켠에는 하나이글스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이글스 앞으로 어린 선수도 잘 됐으면 좋겠고 성적 꼭 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대전 야구장으로 경기를 하게 가게 되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시즌도 거의 중반이 이제 됐기 때문에 목표라기보다는 팀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팀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러고 싶습니다. 삼성 유니폼 입고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해서 삼성 승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보탬이 되도록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응원 많이 해주세요.